사상 최대 규모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스테니소가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잇따라 전개하면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스테니소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스테니소는 미 해군의 7번째 핵추진 항공모함인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제9항공단, 제21구축함전대 등을 포함해 승조원 6,500여 명의 해군 장병으로 구성돼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통합니다. 이 스테니소는 길이 330m, 높이 80m로 이 비행 갑판의 넓이는 축구장 3배 크기에 이릅니다. 슈퍼호넷 전투기와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등 최신의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4만 톤급 강습 상륙함인 리처드함이 부산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전략 무기들을 잇따라 배치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Peaceful nations have been trying very hard to convince North Korea not to conduct such provocative acts. Focus is on deterrence. We're trying to deter such provocative acts. 한편 이번 부산 방문 기간 동안 스테니소 항모 강습단은 연합훈련 참가는 물론이고 우리 해군과 지역에서 문화 교류를 펼치며 위용을 가시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